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교 위기에 놓였던 작은 학교.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작은 학교의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평균 수업 일수는 약 190일인데요.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나간 날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단축 수업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끔 가는데 평가만 하게 되고 시험만 보고 그냥 경쟁만 하게 되는 거죠.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 학년과 지역에 따라 천천히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과밀, 과대학교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 학급당 인원수가 안전과 등교 문제로 연결되면서 작은 학교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안으로 떠오른 작은 학교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EBS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폐교나 통폐합이 이야기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요. 학생 수가 증가해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신입생이 19%나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일 등교도 가능한 학교, 바로 작은 학교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 재발견되고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작은 학교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작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오히려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마다 다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있게 되는 거죠. 대규모 학교를 좀 선호하는 쏠림 현상도 과밀 학급의 좀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교사가 이제 수급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수가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형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그 작은 학교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뭐 한때는 통폐합 대상으로 그렇죠. 위기를 겪었었는데 요즘은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혜택이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이성주 장학사님. 네. 서울형 작은 학교 얘기가 많이 되고 또 그런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실제 그런지 좀 데이터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서울의 작은 학교는 일단 그 얘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서울형 작은 학교의 2020년 신입생 수는 169명이었으나 2021년 신입생 수는 201명으로 총 32명이 증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합구역 내 취약률은 2002년 대비 8% 상승했고요. 통합구역 외 취약률은 2002년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듯이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학교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작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맞아. 얘기하는 기준은 건지. 기준은 뭐지? 궁금하죠. 네, 기준은. 연구원님. 학교 규모의 변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타니구치 야스후미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200명 이하의 학교를 본인은 소규모 학교로 본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전교 200명? 네네. 학자마다도 작은 학교를 보는 합의된 개념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요. 서구의 학자들은 작은 학교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합의된 개념은 없다라고 말한 학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뭐 전북, 경기도 등 많은 지역에서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조례들을 살펴보고 또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로 보는 지역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명 이하 작은 학교, 우리나라의 기준은 일단 그러네요. 서울시의 경우도 같은가요?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 적정 규모 권고 기준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초등은 240명 이하, 그리고 중등은 300명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좀 크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그 작은 학교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변화, 옛날에는 이게 뭐지?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또 좋아지고 있고, 그런 어떤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요? 이 작은 학교, 특히 도심에서 작은 학교에 이제 학생이 좀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작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오히려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학부모들이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실제 학교에서 적으면 교사들이 아이들의 생활과 학습을 살피는 데 매우 유리하죠. 아이들에게 자주 눈도 맞춰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개성을 살리고 또 다양한 그런 교육이 작은 학교에서 오히려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학교를 선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작은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출석률, 또 집단에 소속된 느낌, 또 긍정적인 자아개념, 대인관계 등에서 더 높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학교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더 나은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소규모 환경이 어떤 기본적인 관리와 학교 운영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활동, 교과 활동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 각종 팀 활동을 할 때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학생 간의 관계, 또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또 교직원 간의 관계가 서로 돌보는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학교의 어떤 관료적인 체제 속에서 학생이 소외되는 문제가 간혹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작은 학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자주 불려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는 장미가 되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네. 자꾸 불려지는 거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나 보다. 실제 제동 초등학교 같은 게 작은 학교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학교는 현재 학생 수 221명을 유지하고 전교생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네, 네. 200명이 약간 넘는데도 작은 학교로 분류되는 거네요. 네, 네. 실제 제동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학교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좀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나요? 예전에 작은 학교라고 하면 작은 학교 그리고 대부분이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작고 오래되고 그래서 시설과 건물은 낙후되고 그런 학교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학교였고 심지어는 교사들도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학부모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작은 학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어차피 작은 학교의 뭐 어떻게 결과야 뭐 다 나오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학령 인구의 감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령 인구 감소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죠? 비교해 보시면 아까 이제 작은 학교를 이제 서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1965년입니다. 아, 제가 없었을 때는요? 아, 물론이죠. 그때는 한 반이 100명이었습니다. 한 반이, 한 반이요? 한 반이 100명이고, 그것이 오전반이 있었고, 오후반이 있었고,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이 있었습니다. 자, 저녁반이 있었어요? 3부제로. 3부제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미동초등학교인데, 거기는 심지어 기네스북에 실리기 힘들었죠. 그때가 우리나라 이제 합계 출산율이 6.2명 이 정도 하던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쭉쭉쭉쭉 떨어져서 1983년이 되면은 그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89년도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숫자가 내려가다가 급기야는 우리 최근에 아신 것처럼 1도 안 되잖아요. 1미터로 다 떨어져 버렸죠.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사실은 서울은 이제 0.64, 0.7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한 1980년도만 해도 초중고생이 이제 1,077만 명이었었는데 2016년이 되니까 그게 589만 명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날 때가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그다음에 1970년생들도 대개 아마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27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영근님 어떠세요, 이 통계? 네, 저도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초등학생의 경우 2020년 작년 학생 수가 271만 7천 명인데요. 이제 2050년이 되면 173만 3천 명으로. 이렇게 준다고요? 네. 또 2060년이 되면 139만 8천 명으로. 이렇게. 우리 소멸되는 거 아니야? 우와.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이제 괜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네. 교육계에도 대변동이 예상이 되는데. 아, 그럼요. 이제 당장 예. 이제 교육부에서도 보니까 학령 인구 감소 대책이라고 해서 물론 발표는 저 기재부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인구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고 또 예. 그것이 인구 문제를 인구를 통계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하니까요. 근데 당장 닥치는 문제들은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유희학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그 유희학교 시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시설 복합화 같은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기재부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예. 봤는데 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소규모 학급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교원 수급에 관한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과밀학급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제 과소학급에 대해서 교사 정원을 어떤 식으로 책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영건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지금도 학령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초중 통합 운영 학교라든가 이런 통합 운영 학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학교 급간 통합 운영 학교가 증가돼서 유초 통합, 중고 통합 이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통합 운영 학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미래 사회를 내다보는 학자들 중에는 이제 사회는 평생 교육 체제가 점점 강화되는데 학령 인구는 감소되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어떤 기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과 학교가 통합된 그런 지역사회 학교도 출현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학령 인구 감소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통폐합된 학교들이 나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 그 외환위기 때가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그래서 이 1999년부터 97년, 98년, 2000년도에는 2, 300개 정도의 학교를 폐교를 시켰다가 통폐합을 했다가 그때 1999년 한 해에는 971개 학교를 통폐합을 합니다. 네. 그때 많이 힘들긴 힘들었구만.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그 통합의 주체가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갔다 또 교육부로 갔다 또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394개 학교를 이제 통폐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 지역 정서,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고 수업권도 침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그 당시 이제 통폐합된 학교 수가 2010년까지 총 5,452개였다. 그 중에 보면 이제 본교가 1,313개, 분교장이 폐지된 데가 2,328개, 분교장 개편된 데가 1,811개. 근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이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학교 적정 규모화 정책. 시각이 달라진 거죠. 적정 규모가 뭐냐 이걸 이제 찾자는 거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준은 이제 농어촌 지역은 60명 정도, 도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200명.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도 교육청들이 주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도시 소규모 학교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본교를 폐지하면은 뭐 초등은 이제 한 30억에서 60억으로 이제 늘려준다거나, 그래서 그 재정 지원이 그리고 중등은 이제 한 100억 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죠. 그런데 2015년
2015년 이후에는 사실은 교육 재정을 효율화한다는 입장하고 지역의 경제 문화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측면을 감안해야 된다는 요구가 이제 계속 분출이 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 되게 심하다라고 제가 들었고 서울의 경우에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유입 인구가 많아서 그래도 적정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산하 그 학교들 보면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네. 실제로 통폐합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통폐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5년 3월에는 금천구의 흥일초등학교가 서울시 최초로 통폐합이 되었고요. 얼마 전 2020년 2월에는 강서구의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례를 보듯이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가 심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과는 좀 또 다른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를 많이 이제 신설하는 지역, 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일산, 또 최근에는 뭐 용인 같은 곳 이런 곳에는 과대 과밀화급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과밀화급 유입된 인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작은 학교 얘기하는데 저희 동네는 좀 이렇게 도심 쪽에 있거든요. 아유 초등학교 빠글빠글해요. 이제 인구 이동의 문제죠. 아니 이게 난 이거 보면 작은 학교가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빠글빠글해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리면 네. 우리 좀 원주에는 이제 혁신 도시도 있고 기업 도시도 있습니다. 혁신 도시는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쪽에 기업 도시에는 거기 그 뭐 공장이 됐건 직장이 됐건 다 내려오시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조금 예측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광 초등학교를 개교를 했는데 36학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 촌에서 이제 큰 학교인데 학생이 너무 넘쳐가지고 특별 활동실을 9개를 일반 교실로 개조하고 9개 학급은 또 증축을 하는데도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가 괜찮은 학교가 새로 이제 개교했다 하니까 구도심에서 또 이사를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몰려가지고서 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에 다섯 학교로 이제 분산 배치하고 금년 2월,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이제 샘마루 초등학교가 이제 개교를 해서 남는 인원을 겨우 좀 채워주는. 그러니까 인구이동, 그러니까 어디 신도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도시가 생긴다. 그럴 때는 반드시 거기서 꼭 과밀화급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좀 탄력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밀화급 한번 정의 좀 내려주시죠. 과밀화급이라 저희가 2020학년도까지는 교육부 적정 배치 기준을 참고해서 학급당 36명 이상을 과밀화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021학년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자체 계획인 학생 학교 배치 2.0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학급당 33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명 줄어들었네요. 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과밀학급 발생 사유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학생 수가 좀 유입된 점도 있고요. 또 한 면으로는 대규모 학교를 좀 선호하는 쏠림 현상도 과밀학급의 좀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밀학교 또 과밀학급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중요한 교육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오늘 뭐 작은 학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 과밀학급의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교수님. 거기 대해서도 이제 사실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예. 이제 교육부 장관 모시고서는 이제 과밀학급 해소책. 한쪽에서는 우리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밀학급도 이거 계속 생기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해소책을 주문을 했더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밀집도나 밀매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조치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과밀학급이 바로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게 또 그렇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밀집도, 밀폐도를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답은 그거밖에 없죠. 교실을 더 짓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밀집도나 밀폐도를 낮출 것이냐 이건 계속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교육 당국에서는 역시 그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학생님. 단기적인 대책하고 이제 장기적인 대책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은 학교 신설이나 좀 이전을 통해서 인근 학교의 과밀화를 좀 방지할 수 있고요. 학생 수가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한 학교에서는 기존 학교 내 공간을 재배치해서 추가 교실을 확보하거나
또 모듈러 클래스라고 하는 임시 교실을 활용하거나 또 교실 증축 등의 방법으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의 또 통합 구역을 조정하거나 또 중고등학교는 학교 간 균형 배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및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과밀학급 전반은 자연적으로 좀 해소될 전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학급당 학생 수 지표가 계속 감소를 시키려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 첫 담임할 때요 저희 반이 문과였는데요 60명이었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그때 아들이 한 명 한 명이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 진짜 이거는 이게 진짜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과거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꾸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100명이었다, 660명이었다. 그때도 수업했는데. 그때 무슨 뭐,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 뭐 30명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학생들을 통제하고 매로 다스리고 그럼요.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열 손가락에 잡혀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에서 보면은 이제 큰 대형 강의를 하는 경우하고 작은 규모의 강의를 하는 때하고 교수들이 하는 행동들이 달라져요. 달라지죠. 네,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느냐 이 차이가 너무나도 교육의 수준, 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제가 생기부 작성을 할 때도요. 진짜 네.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한 명 줄어드는 것도 엄청 커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고작 한 명 우리 반이 작년에 이제 29명이었는데 올해 27명이야. 그럼 두 명 줄은 거잖아요. 일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진짜 달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밀학급 문제 해결하려면 학생 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예. 이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냐. 12명. 법률로는 뭐 20명, 아까 뭐 12명. 다른 해외 같은 15명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우리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이게 제 보니까 우리 잊고 있던 거 아니면 본질적인 거 그런 걸 한 번씩 깨우쳐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게 방역 대책의 이름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니까 그렇죠.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에서 해 보니까 그리고 저희 그 작은 학교들의 이제 아주 굉장히 특색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전학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서울 쪽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거기서는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생각 아, 정상 수업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의 그 정상은 바로 예, 학생들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누구 하나 우리가 이제 늘 저쪽 얘기할 때 어느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규모가 바로 저는 그래서 한 10명 그럼 교수님 10명 내외. 야. 영원님은 어떻게 해요? 네, 저는 일단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교사들은 좀 학생 수가 과밀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아까 이제 장학사님 말씀하신 33명 그런 기준은 너무 이거는 과밀한 학급이고 그렇죠. 16명에서 20명 그 정도의 학생들을 맡겨줘야 교육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아유, 답한 교사들이 아유, 가장 많았는데요. 또 역으로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지역에서는 저도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왜 복식학급이라고 해서 예. 두 학년을 네.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지도하시는데 좀... 1학년이 2명, 2학년이 1명 그래서 3명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토의 토론 수업해라, 의사소통 역량 강화해라, 모둠 활동해라 이런 지침들이 많으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학급에 11명 내지 15명 이런 규모가 있어야 그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서 참 타당하신 의견이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